네, 반갑습니다. 다크닥TV 달람입니다. 최근에 비가 오다 안 오다 오다 안 오다 이놈 새끼들이 이번 주말 다음 주말까지도 계속 비예요. 그래서 비 피해 없으시도록 이렇게 안전관리 이런 것들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거 뭐냐면,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토마토 저희 텃밭이거든요. 이 방울토마토도 있고 큰 토마토도 있고 지금 빨갛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보면 모종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정도 심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저희가 첫 해는 한 15개 20개 정도 심었어요. 방울토마토 같은 건 금방금방 따서 먹으니까. 근데 저희가 세 번째 이제 심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량을 좀 줄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토마토나 이런 것들을 모종을 사게 되면 처음에 막 많이 심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좋죠. 막 나오니까 두 번 세 번 따먹기 시작하면 토마토들이 막 내가 먼저 익을 거야 내가 먼저 익을 거야 이러면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 질려서 안 먹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토마토를 종류별로 한두 개씩만 딱 사세요. 한두 개씩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토마토가 쭉 자라다 보면 여러분들 겨순 나오죠. 토마토에 겨순. 그럼 어떻게 하세요? 보통 그걸 따서 버려야지만 토마토가 좀 더 굵고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에 꼭 따서 버리시는데, 앞으로는 그 토마토 겨순 따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한두 개 정도만 사놓으신 다음에 토마토 겨순이 어느 정도 좀 큰 다음에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 약간 시간차를 둔 다음에 겨순을 따서 이런 화분 같은 데다 툭 꼽아놓으세요. 그냥 여기서 잠깐, 혹시 겨순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대장님 가까이 오세요. 토마토가 이렇게 쭉 자라다 보면 보세요, 줄기와 이렇게 이파리가 나오는 가지 있죠. 그 사이에 뭐가 하나 툭 튀어나와 있죠. 얘가 겨순입니다. 얘가 이제 자라면 이게 꽃이 피는 요 새로운 순이 되거든요. 저희는 여기 없죠. 뭐가 이게 동그란 점 하나 찍혀 있죠. 겨순을 제가 다 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겨순 있죠. 그럼 얘는 겨순일까요 겨순이 아닐까요? 겨순 아니에요. 봐봐, 이런 사람들 있다니까. 겨순이라고요. 잘 놓아 보세요. 나 모르겠는데. 봐봐, 원래 메인 줄기는 뭔지 알겠죠? 얘잖아요, 그죠? 메인 줄기에 올라가다 이파리가 하나 나오죠. 그 사이에 있는 것들, 이 V자, 그러니까 L자 사이에 있는 것들 다 겨순이에요. 보세요, L자가 이렇게 있죠. 사이에 나왔죠. 얘 겨순이에요. 그리고 겨순 어떠냐 다 보세요. 이렇게 무슨 죽순 따듯이 두릅 따듯이 똑 따지죠. 이렇게 따시면 돼. 이거 상투 받아갖고 탁 꼽아 놓으시면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잘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 안 하려다가 다기장님 같은 분들이 꼭 있거든.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겨순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든 뭐든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런 이파리 하나 나올 때마다 사이사이에 겨순이 엄청나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사서 이 정도 키웠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종 하나 심으면 모종을 20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나씩 꼽아놓은 거예요. 근데 하우스 시설 잘 돼 있고 막 정제된 환경에서 막 온습도 다 맞고 이런 환경에서 삽목이 잘 됩니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아마추어라서 그런 시설도 없고 설비도 없는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환경, 그냥 보시죠. 원래 이 측백 기르는 화분이거든요. 여기다 그냥 툭 꼽아놓은 거예요. 이게 과연 살아있을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순을 꼽아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확장을 할 수 있는지 그거 오늘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가까이 오십시오. 지금 보시면 여기 노란 꽃도 제가 심어놨죠. 별걸별걸 다 삽목을 해놨어요. 그런데 보시면 토마토들 하나 둘 세 개를 삽목해놨습니다. 요 두 개가 먼저 삽목을 해놓은 거고 요 끝에 게 나중에 한 거거든요. 요건 아직 안 자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런 거 삽목하실 때는 볼펜이나 막대기,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꾹 찔러 놓으신 다음에 싹싹싹 밀어 넣으시고 물 부어주시면 돼요. 그냥 꼽으려고 하면 얘가 줄기가 약해서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삽목을 해놓고 뭐 했냐면 물만 준 거예요. 대신 주의할 건 뭐냐, 그늘에 있어야 돼, 그늘에. 왜냐면 처음엔 뿌리가 없어서 약하잖아요. 그래서 물만 주면서 그늘에 둔 지 3주 정도가 지난 오늘 토마토 겨순 삽목한 거 잘 됐는지 여러분들하고 직접 라이브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하나도 안 뽑아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못 보신다 그러면 못 올라가는 거고, 이 방송을 보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건 뭐죠?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우리는 예언할 수 있을까요, 과연? 자, 함께 보시죠. 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따라라란 따. 과연 뿌리가 잘 나왔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나왔을지 제발. 짜잔. 자, 털어볼게요 제가. 자, 보십시오. 뿌리가 잘 나왔죠. 이걸 꼽았을 때는 뿌리가 하나도 없던 겁니다. 이렇게 잘 살았죠. 이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밭에다 옮겨 심으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는 요런 데다가 처음부터 뿌리가 돈 다음에 여기 뺀 다음에 콕 심으면 되는데, 굳이 제가 왜 이런 데 심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진짜 그냥 다른 화분에다가 콕 꼽아놨는 데서 산다, 이만큼 쉽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겨순을 따셔서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간이 여기 플라스틱으로 공짜로 주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다가 상토 채우신 다음에 그 볼펜으로 꼭 찌르시고 싹 넣은 다음에 물만 부으시면 돼요, 그늘에서. 그렇게 3주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뿌리가 나와서 잘 자라게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겨순이 너무 크잖아요. 이게 좀 자란 거거든요. 요만한 걸 꼽은 게 지금 이만큼 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 정도 되는 것들을 잘라서 톡 꺾어서 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요런 포트에 심어 놓으셨다가 한 달 정도? 아니면 3주 정도 됐을 때 포트채로 빼서 요런 데다가 중간에 보면 사이사이 있죠? 얘가 시들기 시작하잖아요. 이걸 심을 때쯤 되면. 그러면 얘는 따서 드시면서 요 중간에다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을 정도 되면 얘는 완전히 다 시들어버린대요. 그러면 얘는 뽑아버리세요.
이게 방울토마토나 큰 토마토 하나씩 사시면 나중에 한 2주별로 계속해서 연달아서 겨순으로 무한 증식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마토 이런 모종 사실 때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종류별로 한두 개만 사세요. 왜 한 개는 너무 위험하잖아.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두 개 정도만 사갖고 5월달 정도에 심으면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월별로 토마토를 계속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많이 심으면 어떻게 돼요? 5월달 못 먹고 6월달에 못 먹다가 7월 초에 이만큼 나와. 야, 씨, 토마토 좀 먹어, 막 이래. 아, 토마토 안 먹어, 막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작게 심으신 다음에, 겨순을 삽목해서 이렇게 심으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돈도 아끼고, 그리고 토마토도 월별로 꾸준히 이렇게 한 5개월 동안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정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꿀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꿀팁 같은 것도 많이 테스트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 제가 이후 영상에서 나무도 한번 테스트해볼 예정이거든요. 그런 꿀팁 영상들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많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농가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성공하겠죠. 근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정말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달람이 직접 테스트 다 한 다음에 검증이 완료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주자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다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행복한 귀촌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귀촌 예정이신 달그닥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꿀팁들 많이 알아놓으시면 첫 해부터 시행착오 없이 아주 멋진 살림살이를 이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달그닥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